다음은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이며 기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어느 기자 못지않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 주신 분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자로서 좀 더 앞에 그 발자하신 분보다 더 쉽게 제가 그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뭐 이렇게 사실 그 이거 오늘 이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저 70년생입니다. 제가 72년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지금 제목을 87 체제 이후 한국 부정선거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취재를 하면서 이 취재라는 것은 기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증거와 그다음에 확인과 팩트체크,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된 내용은 거의 그 믿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물증이 없다고 이렇게 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우리 그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에서 대표 사항표가 그 4,674명이 투표했는데 4,684장이 나온 대표 사항표가 이게 제가 들고 있는 표입니다. 이것은 그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이 확정 공표한 사실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이 많은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되면은 대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표장에서는 원인 규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표가 더 많이 나왔으니 확인되었기 때문에 확정 공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아, 4.15 총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 4.15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4월 10일 선거에서 미추홀을 지역구 남영희 후보가 선거구제 소송을 했는데 이것을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전부 이걸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표 또는 게시판에 이 게시 대표 사항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미추홀을 지역구는 대표 직계 사항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성철 위원장님께서 또 발언하실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 개표 사항표를 붙이는데 미추홀구에서는 어떻게 개표 직계 사항표가 붙여졌느냐. 이것은 그 이 법적으로 이 무효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자.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추홀구 그 남녀의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예. 제가 조합 토론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다른 범죄와 이 다른 점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 시점에서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현재 국가 권력자들이 이 부정선거는 국가 권력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국제선거 전문가들이 우리 외국에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선진국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선거 시스템은 선진국의 어느 정도의 학자들만 오더라도 이것은 그냥 손쉽게 보지 않더라도 현장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정황적으로도 우리 부정선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그 학자들만 이 초청해가지고 이 분석,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끔 하더라도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완전히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 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도덕적으로 지금 인사비리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제가 나오면서 서울신문에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게 국회도 의리돼가지고 이 손을 못 댄다. 그리고 방탄선관위 체험도 징계도 내 맘대로 옥마전 선관위 이 뭐 완전히 이 막바빠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 뭐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여기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거 원칙을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교란시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그 선거 문제는 이게 그 그냥 반장 선거, 뭐 동장 선거가 아니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민 전체가 부정선거 세력과 그리고 불순 세력, 그리고 반헌법 세력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보십시오. 권위적인, 아주 권위적인 이런 세력에 대해서 대응하고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선 차원에서 전체가 단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국가안보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아무리 군대가 강하더라도 우리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강하게 이렇게 뭔가 훈련도 하고 준비를 해도 유비 보안해도 내부에서 무너지면은 이건 뭐 붙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대한민국의 이 그 전환기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범죄로서 사전투표 시스템은 그 문제가 많다. 왜 그러나 우리 장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감리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전투표 시스템, 통합명부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공인인증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선거 무효, 이게 바로 이 자체가 선거 무효입니다. 이게 충분한 선거 무효입니다. 공인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가 우리 그 국민들을 컴퓨터 디지털 문맹자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디지털 맹신이 부른 우리가 뭐 지금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지금 현재 투표지 분류기 얘기하지만은 그 전에 이름은 뭐였냐? 2014년 이전의 이름은 전자개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의심이 되니까 의혹을 자꾸 제기하니까 투표지 분류기로 명칭만 바꿨지 똑같은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컴퓨터가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그 중앙선관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중앙선관위의 베일에 쌓인 자료, 투표 인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굽니까?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들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장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우리 자료만 보자. 이래도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투철한 전문가를 형성해서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지금 우리 국민의 저항권 뭐 이렇게 발동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앙선관위에 가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전체적인 그 그림을, 밑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스템의 인증 문제, 이게 바로 그 문제의 근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통합명부 시스템, 사전투표 관리 시스템, 개표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두가 그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공정성의 그 기본은 투명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투명성을 지금 계속해서 막고 있죠. 왜? 자, 그걸 보더라도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됨으로써 선거관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사기 범죄 사건이 바로 지금 지금 사회를 중단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명신이 바로 국가적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깜깜이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깜깜이 선거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발언 선거로서 쭉 얘기 계속 했는데, 자, GS 인증 검증 받지 않았다. 그 다음 감사원에서 이미 작년 9월 달에 그 제가 제보를 해가지고 감사, 언제든지 감사 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정보로 이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감사 정보로 지금 감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외치면 감사원에서 지금 인사비리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문제겠습니까? 각종 그 여기에 엄청난 비용들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조달청, 조달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인증 문제, 그 다음에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통합명부 시스템, 이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있는 겁니다. 오라클 서버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사전 투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투표지에 발급된 일련번호 등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예,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벌써 인증기관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인증기관부터,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서 전부 문제 있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금 감사원이 지금 인사채용 비리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전산 기록 열람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운영과 정보, 선거정보 1개, 자, 1계장이 김용준 계장인데요. 제가 취재를 처음 할 때 소스코드,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런 그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이 설계도죠. 집을 만들려고 할 때 집의 설계도가 소스코드인데 그 소스코드가 사실,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스코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짜, 이런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정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또 말씀드리는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건 나와야 되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군이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문제죠. 왜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 악법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을. 예, 그래서 국회의원,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 대통령 포함해서 자신의 일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국가를 보위해야 되죠. 국민 안전을,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 정치적, 이게 정치인을 뽑는 거고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 이 인증도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사에 있습니다. 4.15 총선 사기선거, 부정 의혹의 핵심인 통합선거 인명부 시스템이
GS 품질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소송 답변이 호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가 작년 4월 28일 썼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게 어디서 밝혀졌느냐. 민경 의원 소송 때 밝혀진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됐고요. 요거. 자, 이 기사인데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연구 시스템, 관련 시스템은 선관위의 독자적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법정에서 선관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대법관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이게 맞느냐를 이제 제가 알아본 것이 GS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GS 인증 기관이 국내에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취재를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노코멘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진짜 이게 뭐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카르텔이 이제 또 얘기 또 반복적으로 될 겁니다. 오랜 취재 끝에 이런 법률적 근거와 검토서의 담당자는 아까 우리 장재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운영과 김현준 정보운영과 선거정보1계장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이분과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사실상 앞에서 이 하라는 대로 하는 호소함이 일뿐이고 그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이 GS 인정 연구원이 제게 진짜 그분을 만나 뵙고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터놓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통합연구 시스템 이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인정해 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신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독자적인 환경, 번용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다음 페이지요. 또 나오죠.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김현준 정보운영과 선거정보 1계장이 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인증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인증받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한 거죠,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회하고 정치권, 그리고 감사원 등으로 제가 또 취재를 이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감사원에 먼저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부서에 감사 정보를 보고됩니다. 자, 이게요, 감사원의 이 감사 정보로 채택되는 것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이 감사 정보로서 채택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감사 제보를 하고, 이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 회신 내용이죠. 빨갛게 된, 감사원의 회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귀하께서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 정보 제보를 검토한 결과 그리고 유선상으로 또 저한테 말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지금 시간 되면 얘기를 할 텐데 10분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이후가 되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기가 찰 겁니다. 그래서 그 설유선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해서 보내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시에 감사 정보로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사채용에 국한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정보 감사 정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이게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한성철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 두개표 해가지고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전산 조직에 의한 두개표 관련 검증과 관련된 법조항이 이렇게 그 278조에 관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전투표 통합연구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정직하고 투명한 디지털 선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이것도요, 단독 특정인데요. 자, 이게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사활을 위해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국민들 해가지고 이 기사도 언제 나갔습니까? 벌써 이게 22년 9월인가요? 그렇죠. 예, 나간 기사인데 벌써 나간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예, 위반한 겁니다. 그럼 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했다. 이게 요즘 뭐 개인정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좌파들이 외치는 그 것은 이 구글이나 뭐 외국 회사들을 상대로 좌파들이 그 개인정보 위반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이 민변화, 특히 민변, 그다음에 그 참여연대 등이 주로 하는 것이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를 어떤 개인정보냐? 여러분들이 투표한 사람을 선관위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심각하죠? 자,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 탄자니아는 그 남아프리카 완전 밑에 있는 나라인데요. 잔지바르라고 연방국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로 1995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여기 그 지금 표에 그 지금 우리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인데 그 왼쪽에 자그만하게 나와 있는 것이 그 일련번호가 있고 그 절취선이 있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왼쪽이 뭐 사람 얼굴 없는데 그쪽이 이제 뭐냐 그 투표용지 교부 확인서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발라가지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있죠. 여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같죠? 자, 이 같은 거를 이제 그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게 되면은 이거를 연결시키면은 누가 누구를 찍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날로그 식으로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몰라야 되지만은 선관위도 몰라야 된다 해가지고 잔지바리에서 2000년부터 이런 제도를 없앴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산 기록 열람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는데요. 자, 제가 13군데 지금의 선관위위원회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13군데를. 그런데 여기 나온 데가, 자, 하루에 투표하는데 걸린 시간이 30초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이 시간을 보세요. 2일차 자, 여기 보시면 2일차에 특히, 보시면 24, 맹해 부산남구 용호 3동 같은 경우에, 1인 평균 소요 시간이 투표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사전 투표하는데, 걸린 시간 24.97초, 그 아래 27.10초, 28초, 26초, 26초, 29초, 뭐 이런 식으로 19.25초까지 있죠. 19.25초는 어디냐? 춘천시 동네면입니다. 춘천시 동네면에 제가 이 자료를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게 사전투표 록입니다. 우리는 선거는 절차와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기는 분명하게 세대를 쓴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대. 근데 전산기록을 보니까요. 4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4대라고 하면은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시 못하면서 정산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정부 운영계에서 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는 있는 자료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니 니네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세대 썼는데 내대로 돼 있다? 해킹한 거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전산 기록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안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보여준다. 이게 허용됩니까, 여러분? 선관위에 찾아가서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해명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들이 내뱉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요 넘버 3을 보시면은, 부산 남구 문현 3동을 보시면은, 여기는 한 대 한 대를 썼습니다. 여기는, 이, 어떻게, 이, 뭐, 거짓말을 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1인당 평균 소요 시간, 투표하는 시간을 보니까 28초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하기, 그, 선관위 직원, 그리고 우리 여러 그 자료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50초 이상, 50초는 뭡니까? 60초 이상이 걸립니다. 자. 예, 그리고 이게 절차를 간단하게 왜 그렇게 걸리느냐. 절차를 사전 투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신분증을 스캔하고 그 다음 그것을 서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가서 이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면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투표용지 발급을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투표용지가 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고 그걸 교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50초 이상 걸린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훨씬 더 걸립니다. 예,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아까 추천시 동네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대를 썼는데 4대라고 이렇게 전자기로 이 4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여준다? 그럼 우리 쳐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앙선거 뭐냐? 뭐냐? 뭔데 만원을 안 보여줘? 이렇게 패기 있게 군꾼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거의 중요성. 자, 의혹 제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도될 일은 지금까지 이 증거 위주로 취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이런 문현동, 자, 이 부산 남구 문현동 사례, 아까 28초, 이거는 뭐, 이거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서 직원한테 뭐 물어보십시오. 예? 28초 만에 할 수 있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전산 기록 열람이 네, 네, 필요성과 정당성이 그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죠. 자, 그 다음에 자꾸 그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지난 그 선거 소속에서 방가됐던 것이 바로 예,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에 지금 보시는 삼천삼동 비례대표 이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이게 비례대표 투표 상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674명이 투표했는데. 4,684장으로 나온 것이 위원들과 위원장의 의결로 확정 공표된 겁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전과정에서 얘들이 거짓말 쳤죠. 자, 전주시 완산구 직원들은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아니다. 아까 혼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령불복종이죠. 이 엄청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 시연회 및 기자회견 때, 조규영 선거일과장, 그 다음에 선거국장, 선거이과장이 이것이 헌표가 있으니까 모든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이것을 개안해서 투표지들을 일일이 예, 보면은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또 여기 그 삼천삼동과 서진동 북투표구 투표지들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는 최후에 제가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빼박. 네, 우리 그 이것도 한성철 위원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남구 문현 3동의 사전 투표자의 서명 또는 이미지 파일. 자, 여러분들,
뭐, 그, 투표지 분류기 지나가면서 개표소 한 표를 다 스캔한 거, 얘들이 삭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게, 우리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야, 손도장하고 서명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해당, 그 국회의원 임기 종료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4년 5월 29일, 5월 29일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관위에 자료에 남아있으니까 요거 보자 하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